이스라엘군이 중장비로 땅을 파헤칩니다. 강철로 된 벽은 용접 장비로 뚫습니다. 밤샘 작업 끝에 최대 깊이 지하 50m, 길이가 무려 4km에 달하는 대형 지하 터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름 3m로 차량이나 중장비까지 다닐 수 있는 이 터널은 지금까지 가자지구에서 발견된 하마스 지하 터널 가운데 가장 크다고 이스라엘군은 설명했습니다. 이 터널은 특히 가자 주민이 이스라엘로 출퇴근할 때 왕래하던 에레스 통행로에서 불과 4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That was meant to do a terror attack on the Erez crossing. The Erez crossing that symbols hope and this tunnel that symbols horror, terror, conflict. 터널에는 통신과 전력 설비는 물론 공조, 오수 처리 시설까지 갖췄고 곳곳에 무기와 은신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터널을 건설할 때 촬영한 영상도 찾아서 공개했는데 하마스의 칸 유니스 지역 사령관인 무함마드 시누아르가 차를 타고 터널 안을 이동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무함마드 시누아르는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시누아르의 동생으로 이 터널을 건설한 책임자라고 이스라엘군은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터널은 단순한 터널이 아니라 지하 도시라며 하마스가 터널 건설에 수백만 달러를 썼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남부 사령부의 정보 부대도 이 터널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면서 에레스 통행로와 가까운 담장 근처에서 테러범이 나오는 것을 보고 터널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터널을 조만간 폭파할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